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진짜 국내 최초 인공 번식이 된 바로 짜잔 여기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도롱뇽 아니야 우파루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여기가 꼬리입니다. 와 꼬리만 해도 이만큼 사이즈. 얼굴은 과연? 오! 개빡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사육장에 지금 단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를 보여드리자면 우와! 와 도마뱀인지 뱀인지 엄청나게 큰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제가 꺼내볼게요. 어 물리는 거 아니야? 와와와! 와! 오! 오 힘 장난 아니야. 아, 자 드디어 꺼냈는데요. 친구가 이거 보세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와. 자 이 친구가 근데 더 웃긴 거는 다 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의 1.5배 정도 진짜 크면 25cm 30cm까지 커진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커진 거는 25cm까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바로 살라만다라는 도롱뇽과 살라만다라는 친구예요. 먹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즉 귀뚜라미 아니면 작은 곤충들을 모조리 먹기도 하고 작은 개구리나 근처에 오는 거 다 먹습니다. 야 어디 가 어디 가니. 자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자. 우와 야야 우와 우와 그냥 흡입. 야,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번식 성공 사례가 없는데 아까 보셨던 유생들이 처음으로 번식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던 서빈의 사육방에서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귀뚜라미. 오 야 눈이 야 시력이 좋은데? 와 자, 이 친구들이 물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물속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육지 생활에 좀 더 강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산란을 받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었는데 산란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육지로 생활로 육지 생활로 나중에 바꿔주려고 합니다. 근데 물속 생활도 굉장히 잘해요. 자, 오이 가만히 있다. 자, 대략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보이세요? 진짜 낮게 잡아야 23cm고 작비만 24cm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게 25cm가 아니라 진짜 한 30cm 정도 됐던 대형급의 친구였나 봐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유생 친구들이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 거 보셨죠? 자 이 친구들 지금 3마리가 있어요. 제가 또 이 친구들 잘 길러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 친구들은 실지렁이랑 그 다음에 블러드웜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블러드웜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먹여보려고요. 배가 빨개지지 않을까? 자 먹어보자. 어? 안 먹을 거니? 지금 앞다리가 나온 친구도 있었는데? 야 먹어봐. 오 이 친구가 앞다리가 나왔네요.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귀여워. 오 야 잘 먹는다 얘. 이 친구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굉장히 빨글 것 같아요. 오 머리! 머리 색깔 보이세요? 블러드웜이 머리 들어가니까 머리가 붉어졌어요. 어? 다시 뱉는 건가요? 너무 많이 먹었다 너.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라잉. 꿀떡. 자 이 친구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 오!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 뒷다리도 나오려고 해요. 다음으로는 홀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크면서 아가미가 없어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은 사이즈가 무려 15cm가 된대요. 최소. 우와 먹는다 먹는다. 그래 생명력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죽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과기도 하나 설치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바닥재는 아무것도 안 깔고 수온은 20초반대로 유지시켜주면 좋습니다.
먹이는 사료 부침도 하고 실지렁이, 블러드웜 이런 거 먹이면 되고요. 어느 순간 한 10cm, 한 8cm 정도 돼서부터 이제 곤충을 먹이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찬찬히 성장을 하면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도 안 죽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애완도롱뇽, 애완살라만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소개시켜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더 많이 성장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